고령화 위기에 일본 농업을 되살린 청년 농업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살펴보는 TJB 기획 보도입니다. 사라질 위기였던 미누마 농지를 일본 도시농업의 상징으로 되살린 1,400명 청년의 이야기, 최우진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도쿄 인근의 수도권 대표 도시 사이타마. 빌딩 숲을 배경으로 1,260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미누마 농지가 펼쳐집니다. 원래 호수와 습지였던 이곳은 에도 시대 논으로 개척된 뒤 수도권 최대 농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농업 인구의 고령화로 경작을 포기하고 남아도는 땅이 속출했습니다. 골프장 개발로 벼랑 끝 위기에 처한 미누마 농지를 살린 건 대학생이 주축이 된 미누마 시민 네트워크였습니다. 청년 1,400명이 모여 건축 폐기물을 치우고 자연산 퇴비를 만들며 농업 문화를 알리는 데 발벗고 나선 겁니다. 平成 7년 4월부터 사쿄도의 3원칙에 대한 미누마 담보의 보전 활용 창조의 기본 방침을 제정해 지금의 미누마 담보의 력지를 守りましょうと. 그 결과 버려졌던 땅 미누마는 풍부한 녹지와 어우러진 곡창지대 옥토로 거듭났습니다. 농지를 살리고 환경 보전까지 이루면서 일본 유네스코 미래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사이타마 씨도 버려진 땅 14헥타르를 사들여 공유지로 만들고 농지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공유지는 장애인이 가꾸는 복지농원을 비롯해 시민농원, 체험농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지원책, 시민들이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상징 미누마 농지의 비결입니다. 일본 사이타마에서 TJB 최효진입니다.